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도로교통법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차로를 설치할 때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 도로의 양쪽에 설치하는 것은 했습니다. 중앙선이 이렇게 있고요. 차가 다닐 수 있는 차선이 있고 차로가 이제 있을 때 여기. 그다음에 이쪽 부분 있죠? 여기. 실선이 오른쪽에 하나 딱 걸려 있잖아요. 이 오른쪽 부분 여기. 이거를 길 가장자리 구역이다라고 얘기해요. 용어의 정의니까요. 배워놓으셔야겠죠? 답이 4번이죠. 도로교통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보면 11항목에 길가장자리 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했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잘돼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근데 차도만 있고 보도가 없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럴 때요 선을 통해서 오른쪽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수 있게 보행자들이 통행할 수 있게 공간을 확보해 주게 되는데 그걸 길가장자리 구역이라고 한다 하는 거예요. 안전지대 같은 경우는 안전표지나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같은 걸 말해요. 봉 같은 거 박아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실선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이렇게 본적 있죠? 요거 여기 안전지대라고 하죠. 갓길 같은 경우는 기럭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럭계랑 또길 가장자리 구역이랑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길 가장자리 구역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했습니다. 2종 보통면허를 누가 취득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에 보면요.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해가지고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3호의 기준은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했어요. 3호가 뭐냐면 이 55dB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dB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는 1종 대형 혹은 특수만 해당해요. 1종 대형하고 특수는 소리를 반드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나머지 면허는 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 보면 한쪽 눈은 보지 못하나 다른 한쪽 눈의 시력이 0.5인 사람이 있어요. 2종 면허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시력이 0.5 이상이거나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한쪽 눈이 0.6 이상이면 돼요. 여기 나오죠. 이 정도 면허는 두 눈 동시에 뜨고 0.5 이상,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쪽눈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한쪽 눈을 보지 못하나 다른 쪽 눈이 시력이 0.5인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안 되죠. 그리고 붉은색, 녹색 및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대요. 붉은색, 녹색, 노란색 색채 식별이 가능해야 돼요. 왜 이거 가능해야 돼요? 신호등 색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적색과 녹색 그리고 황색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정록색명이라고 색을 구분할 수 없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이걸 딸 수가 없죠. 그 다음 나이는 당연히 만 19세 이상 돼야 되죠. 그리고 4번 듣지 못하는 사람. 이 듣지 못하는 사람은 2종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은 대형하고 특수만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종 보통면허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승차 정원이 12명인 승합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려고 한다. 운전자가 취득해야 하는 운전면허의 종류는 했습니다. 승차 정원 12명이래요. 제가 아까 강조했던 사항들 있죠. 2종 보통이 승합 10명 이상, 1종 보통이 승합 15명 이하, 2종 보통 10명, 1종 보통 15명, 그거 기억하면 돼요. 요 이하가 2종 보통이고 요 이하가 1종 보통이에요. 구분할 수 있겠죠. 승차 정원이 12명이래요. 그러면 지금 10명 이상인 거죠? 그럼 1종 보통이 있어야겠네요. 운전자가 취득해야 되는 운전면허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3번 제1종 보통 면허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표에서 늘 강조하는 게 제1종 보통 승차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2종 보통 승차 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10명, 15명. 요게 포인트예요. 3번이었습니다. 12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제1종 대형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준은 했습니다. 이륜차 경력은 제외하고요. 도로교통법 82조에 보면요. 운전면허 결격 사유가 나오는데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이 제시가 되는 거죠. 6항에 보면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의 운전 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은 대형면허를 딸 수가 없어요. 19세 미만, 운전 경력 1년 미만. 그러면 응시할 수 있는 기준을 찾아보려니까 19세 이상이거나 1년 이상 인 경력을 가져야 돼요. 그죠? 그러면 19세 이상이니까 2번과 1번은 안 되고 3번과 4번 중에 하나인데 운전 경력이 6개월 이상은 안 되죠. 1년 미만일 수 있으니까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인 거니까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1종 대형에 응시하려면 경력 1년 이상에 만 19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죠.